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수 테이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영상에서 이제 방수 테이프는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방수 테이프의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수 테이프를 한번 잘라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수 테이프는 말 그대로 코너 부위에 방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조인트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이쪽 벽에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부위, 이쪽하고 이쪽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고 제일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시멘트 방수로 하게 돼서 크랙이 가거나 충격이 가면 얘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라는 게 양생이 되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 팽창을 하게 되는데 방수층이 깨져서 물이 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트레인 부분, 물이 나가는 부위, 배수 쪽으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육가하고 바닥 몰탈면하고 이제 틈이 생겨서 그 안으로 침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방수 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체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붙이게 하면 동그란 부분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 테이프를 쓰게 되는 거는 욕실 공사나 방수 부위에 우리가 방수 잘 했을까 의심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시공을 하고 나서 아, 그 부분이 많이 취약해, 우리가 변성 우레탄 실리콘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아니면 강력한 이제 보증 물털로 잘 막았는데 물이 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염려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이제 방수 테이프입니다. 방수 테이프로 완벽하게 차단을 해놓으면 물이 새는 거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공을 끝내놓고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수 테이프는 테이프라고 해서 이제 접착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직포 형태로 돼 있는데 얘는 반드시 이제 방수액을 먼저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도포를 해야 되니까 겉마름이 생기면 접착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두껍게 칠하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방수액 위에 붙이게 되는데요, 단순히 그냥 폐하 발리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접착제 시공하듯이 약간 움직이면서 접착제가 잘 묻어서 압착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수 테이프는 여러 회사에서 좀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마페이의 마페밴드하고 그 다음에 아덱스의 SK90 방수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잘라도 보고 물에도 담가도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통에 우리가 물을 담아서 얘가 흡수가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전에 저희가 쉘터 굴로 물에 담수하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물 담수하고 뒀는데 아직까지 접착력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단정도 살아있고 아주 짱짱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마페이의 마페밴드, 그 다음에 얘가 아덱스의 SK90. 둘 다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이제 50m로 한 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덱스의 SK90 방수 테이프는 이런 부직포 형태로 그냥 되어 있고 마페이는 약간 고무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는 이제 부직포, 이 접착 부위가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분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한번 짧게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하얀색 뭐가 보이는데 이게 필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사를 이용해서 긁어도 쉽게 긁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고무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탄성도 좀 있고요, 탄력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얘보다는 조금 덜하네요. 이렇게 해서 고무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탄성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K90을 한번 탄면을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탄성은 없습니다. 탄성은 없는데 이쪽 안에 필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부직포 같으면 얘가 힘이 없겠죠. 근데 안에 필름이 들어있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이 방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직포로 돼 있는 거는 방수액이 잘 묻어서 접착 아차하게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눈금은 한 10cm 간격으로, 10cm 정확하네요. 10cm로 이렇게 자를 수 있게 구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1cm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측을 하고 난 후에 자르기 쉽게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차이점은 그렇고요. 물을 한번 담궈 볼 겁니다. 물을 담궈서 이제 물이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걸 넣고 그다음에 이걸 안에 넣어서 담수를 하고 조금 지켜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물이 이제 침투가 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제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담았는데 얘가 물이 새지는 않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손에 있는 물이 떨어지지만은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부었을 때 침투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고. 그냥 단순한 부직포였으면 물이 바로 우리가 거름망처럼 바로 새는 게 맞는데 확실히 안에 필름이 마이크로 필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긁어봐서는 잘 몰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젖어 있지만 물은 침투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예, 마폐밴드 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거는 제가 손에 물이 묻어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안에서는 전혀 문제 안 되고 자 흔들었을 때도 이 안에서는 물이 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안으로는 확실히 이제 방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물에 닿지 않는 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물에 닿지 않는 거를 자 이게 확실하겠죠 이제. 이렇게 하고 뒷면을 보면 뒷면에서 물이 이제 고여 있으면 이제 물이 새는 거죠. 자 이게 충분히 흔들어서 이 정도면 일반 부직포 같았으면 그냥 물이 이제 뒤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자 이렇게 면은 뒤에는 멀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폐밴드 한번 해볼게요. 흔들어도 보고 만약에 뭐 새는 거면 벌써 물이 젖어서 뒤로 물이 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봐서 이제 뒤에 보면 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수테이프가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역시나 이제 결과는 방수가 잘 되는 걸로 됐고 이제 부직포나 고무 계열이나 이제 똑같이 방수가 잘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수 테이프 두 가지 마페이사에서 나오는 아덱스사에서 나오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방수 테이프의 역할은 확실히 잘 되고 부직포 형태로 돼 있든 아니면 고무 계열 형태로 돼 있든 어쨌든 잘 됩니다. 그리고 작업성도 부드러워서 작업성도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수 테이프를 좀 많이 사용하셔서 좀 더 안전한 방수층을 좀 만들고 안전한 방수를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방수 테이프를 간과하지 마시고 안전한 방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